144,9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뉴파워프라즈마입니다. 뉴파워프라즈마, 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방막공정 및 식각공정 장비에서 사용 중인 리모트 플래즈마 제너레이터와 플래즈마 발생 전원 공급 모듈을 제조하는 최고의 핵심 부품 공급 업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하는 장비 회사의 동사의 제품을 공급. 디스플레이 부분은 대용량 RPG 및 RF 전원장치 모듈 제품을 국내 엔드 유저에 공급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일익을 담당하여 그 기술력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핵심인 방막공정 및 식각공정 장비에서 사용 중인 리모트 플래즈마 제너레이터와 플래즈마 발생 전원 공급 모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함 대시 주요 제품은 팩보드, LPCVD, ALD, 드라이엣지 공정 장비인 리모트 플래즈마 소스, RF 제너레이터 및 매처 등이 있음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은 주 한국화이바와 미국법인 젠셀 인코어퍼레이티드, 중국법인 뉴파워 차이너시오, LTD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방산 부문의 부진에도 플라즈마 클리닝 장비의 공급 물량 증가와 기타 에즈의 수요 확대 등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연가율 상승과 판매 보증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금융수지 저하되며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국내 국방 예산 증가에 따른 방산 부문의 회복에도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 및 주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 지연 등으로 외형 성장은 다소 제한적일 듯. 2023년 1월 13일 기준 장마감 뉴파워프라즈마의 시가총액은 167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뉴파워프라즈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77위입니다. 뉴파워프라즈마의 상장 주식수는 4369만 2620문의 주입니다. 뉴파워프라즈마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뉴파워프라즈마의 퍼은 5.5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0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3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94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8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9배, 5,58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7번지억 원, 108억 원, 24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3번지억 원, 406억 원, 273억 원입니다. 뉴파워프라즈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7번지 70%이고 유보율은 4801.9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6.09이며 전일 대비해서 20.99 더하기 0.8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1.82이며 전일 대비해서 1.00 더하기 0.1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파워프라즈마의 2023년 1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82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805원보다 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78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뉴파워프라즈마의 종가는 3825원이며 주가가 뉴파워프라즈마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뉴파워프라즈마의 종가는 3825원이며 주가가 뉴파워프라즈마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뉴파워프라즈마은는 거래량 29,70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유한타증권에서 7,000주, 삼성에서 5,612주, 대신에서 3,601흔투주, JP모간에서 3,219주, 하나증권에서 2,82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유한타증권에서 만주, DB금융투자에서 5,00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600주, 대신에서 3,414주, NH투자증권에서 1,61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63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뉴파워 플라즈마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